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녀가 또 한 번의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슈퍼모델 박구희 선수와 막상막하 몸매 대결을 벌였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나의 여신. 너무 좋아해서. 반갑습니다. 예. 실제로 보니까 둘 다 키가 엄청 커져서요. 네, 네. 제가 좀 힘드네요. 앉아서 하나만 안 될까요? 앉아 계신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대한민국 평균 키. 또 모델 대회 한번 출전하시고 이런 건 아니세요? 출전하면 저 자신 없습니다. 바로 예선에서 떨어지죠, 저는. 오늘 어떤 일로 또 이렇게?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네. 이제 서바이벌 형식에 이제 최초로 도입됐어요. 네, 지난 20년간 수많은 스타를 배출한 SBS 슈퍼모델 선발 대회가 서바이벌 오디션 아임 슈퍼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8주간의 오디션을 통해서 본선에 진출할 15명이 가려지게 되는데요. 특히 최여진, 박두희선 씨가 프로그램의 MC이자 멘토 역할을 맡아 큰 화제가 되고 있죠.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 여진 씨는? 정말 미친 운동만이 살 길이다. 장기 적금이죠, 몸매는. 제가 쉽게 좀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뭐 하나만 좀. 평상시 할 만한 거 스쿼트 네. 동작인데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90도로 힙을 내밀면서 앉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바운스 하셔야죠. 살짝 부끄러운데. 네. 자, 최효진 씨의 탄탄한 힘내인의 비결 바로 이거였네요. 본인의 몸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왜 몸매만 물어봐요? 얼굴도 좀 물어봐요. 얼굴 완전 만족해요. 자, 섹시하면서도 코믹한 반전 이미지를 통해 대체 불가능한 배우로 거듭난 최효진. 우리 최효진이 선사하는 코믹 퀴즈로 시원한 웃음 마지막으로 한번. 자. 역시 거침이 없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그녀만의 매력. 서바이벌 오디션 아이엠 슈퍼모델에서 확인하세요. 아이엠 슈퍼모델 기대해주세요. 귀신 믿으십니까? 여기 그 존재를 믿게 만드는 죽은의 태양팀이 있습니다. 이제 한밤 끝나면 첫 방송이 시작되는 죽은의 태양. 정말 고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소지섭, 공효진, 서인국 씨와 함께 재미난 드라마 이야기 함께 공유하시죠. 알겠습니다. 수목극장에 불어올 새로운 열풍. 자타공인 최고의 매력남 소지섭. 사랑스러운 그녀 공효진. 그리고 배우 서인국, 김유리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네 배우들이 한자리에 뭉쳤습니다. 바로 드라마 죽은의 태양.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을 보는 능력을 갖게 된 여자 공효진.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녀 앞에 혜성같이 나타난 남자 소지섭. 두 남녀가 만들어가는 아주 달달하면서도 조금은 섬뜩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재밌겠어요. 죽은의 태양 주인공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처음 만나시는 거죠? 효진 씨 같은 경우는 작품 처음 같이 하는데 작품의 캐릭터처럼 정말 귀엽고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렇다면 우리 소지섭 씨는? 다리가 길어요. 다리가 길어요? 다리가 긴 걸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고. 그래요?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기실까? 그럼요. 다리를 조금 올려 입었어요. 해바지 입으신 네. 거예요? 제목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주중원이고요. 예, 주중원 씨. 태공실이고. 네. 태공실. 죽은 태양. 그 여배우로서 할 수 있는 걸 포기 많이 했어요. 뭐 옷도 그렇고, 뭐 메이크업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편안한 느낌을 다가오기 위해서 많이 버렸죠. 많이 혼났어요. 머리 좀 감으라고 저한테 계속. 죽은이 태양한테 계속 머리 좀 감으라고. 아, 드라마 안에서? 네. 아, 실제로 그러는 줄 알고.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뭘 모르겠어. 제가요, 오빠? 네. 드라마 죽은의 태양을 더 재밌게 보는 관전 포인트. 바로 로코믹 호러. 로맨틱 코미디의 호러가 더해진 로코믹 호러라는 색다른 장르로 재미는 물론 불시에 나타나는 영혼들의 등장은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하는데요. 귀신의 존재를 혹시 네 분 중에 믿는 분 있으세요? 저는 믿는 것 같아요. 공산 같은 데 보면은 나무 이렇게 막 서 있잖아요. 그 꼭대기를 못 보겠어요. 갑자기 뭔가 불쑥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약간 뭐 그런 게 있어요. 풍선이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각진 모서리 부분이 조금 안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모서리 공포. 그러면서 그런 코를 감고 계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받아칠 수가 없나요? 소지섭 씨가 이제 굉장히 까칠한 재벌남으로 나옵니다. 실제 성격도 비슷하신지? 아니, 전혀 안 비슷해요. 아주 좋은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화가 별로 없으신 것 같고. 혹시 베넷 하셔가지고 막 소리 지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앞에서는 아니고? 그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스타일리스트들이 다 약간 대화가 좀 배우화가 없으면 그런 분들이에요. 괜찮으세요? 대화는 거의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리 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소리 지르는 것도 안 좋아하시고. 아.